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공부 자극툰. 우리 누나 이야기야. 어느 날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시무룩하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한테 목표를 한양대라고 말했다가 넌 한양대가 아니라 장담컨대 인서울도 못할 거다. 라는 소리를 좀 심하게 들었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해. 2월 말쯤부터. 근데 뭐 공부를 시작했는데 뭐가 잘 되겠냐? 막장이라고. 5등급, 6등급이라고. 새학기 시작하고 3월 모의고사 등급이 똑같이 나왔나봐. 5, 6등급 전후. 그 등급대 점수 말이야. 집에 와서 아주 펑펑 울더라고. 나 이러면 어떡하냐고. 속으로는 저거 분명히 재수한다고 수능 끝나고 난리 치겠구만. 근데 그 다음부터 마음을 잡았는지 인터넷 강의를 잔뜩 신청해. 항상 볼 때마다 컴퓨터 강의 앞에 앉아있더라고. 그렇게 4월, 5월. 공부를 내가 봤을 때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맨날 새벽 3시, 4시까지 안 자고 공부를 해. 5월쯤에 뭐지? 사설 모의고사를 봤다고 했는데 그때도 한 4, 5등급 나왔나 봐. 표정이 아주 어둡더라고. 막 울어. 나 분명 열심히 했는데 왜이 모양이냐고. 이땐 내가 좀 안타까웠어. 내가 봐도 좀 열심히 하긴 했거든. 그날 하루 엄청 울어대더니 다음날부터 또다시 공부를 시작. 새벽 1시에 독서실에서 돌아와서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하다가 다시 7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그렇게 6월 평가원 때 우리 누나가 그때 생전 처음으로 모의고사 성적표에 2등급이 끼어 있었어. 외국어. 나머지는 3, 4등급에 좀 실망한 기운이 역력했지만 본인이 외국어 올랐다는 사실에 너무 좋아했기에 그래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되긴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여름방학도 학기 중하고 비슷하게 보내더라고. 그러다가 9월 초엔가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대. 9월 말쯤엔가 추석 끝나고 얼마 뒤에 집에 와서 실실 웃어대. 외국어랑 언어가 1등급, 백분위도 98, 99더라. 수리는 2등급, 백분위 92였나? 그랬어. 모의고사를 또 봤는데 그때도 비슷하게 성적이 나왔다고 맨날 싱글벙글하면서 수능 준비를 해가더라고. 다 풀고 난 모의고사 문제집은 정말 이때 내키 절반만큼 쌓여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만해. 그렇게 11월 누나가 수능을 봤는데 언수에 전부 1등급이 나왔고 문과로선 거의 최상위권의 성적으로 서강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 누나가 얼마 전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너의 경쟁자는 너희 학교에 있는 친구가 아니야. 걔넨 경쟁자이면서도 경쟁자가 아니야.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남은 기간 동안 나를 뛰어넘어야겠다는 각오로 임하니까 다시 일어설 수가 있더라. 표면적으로는 남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나를 뛰어넘어야만 이뤄낼 수 있는 거야. 이걸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난이 말을 제일 싫어해.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이거 말이야. 왜 남하고 내 공부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 나를 극복해가면서 공부하면 되잖아. 난 누나를 보면서 현재 나의 상태는 내 꿈에 있어서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느껴. 지금 여러분이 5등급, 6등급일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나를 극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기간을 임할 때 나를 포함한 여러분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장담해. 호돌이의 공부 자극툰. 나는 고등학교 생활 중반까지는 공부도 잘 못하고 그저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지. 고 이때 수의대라는 목표가 생기니 공부를 하려고 했었어. 성적은 목표에 턱도 없고, 과연 지금부터 맘 잡고 열심히 하면 갈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 그 생각은 고3 8월, 물론 그 후에 9월, 10월에도 그랬지. 그 생각을 한다는 건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 시행 여부에 따라 현실은 가능으로 웃어주거나 불가능으로 널 좌절시킬 테지. 결국 나는 수의대가 가능한 점수까지 올리고 지금은 수의대에 다니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 너희들을 비난하거나 깔보는 건 아니야. 내가 그랬으니까 추측하는 거야. 적어도 지금 이 글을 읽는 고3, 고2 너희들 때까지는 말이야. 수능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 그것은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 다만 자신에게 부끄러움 없이 공부하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거야. 공부의 기본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야.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구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하지. 그 도구는 대부분이 암기로 작용을 해. 창의적 풀이는 그 다음이야. 나는 과탐 같은 경우 문제지 3권 정도 정리 내용은 싸그리 다 외웠어. 공부의 기본은 암기야. 잊지 않도록 해. 정말 몇권 분량의 정리 노트를 전 과목을 외워보고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날 찾아와 화를 내며 욕을 해도 좋아.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어. 성적은 스스로 공부하고 습득한 절대량에 거의 비례한다고 난 생각해. 내가 고등학교 중반까지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야. 다른 공부 잘하는 녀석은 그 공부 시간을 중학교,
고등학교 초반까지 할애하고 달성해왔거든. 공부 잘하는 녀석 100이면 100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녀석들이야. 뭐 혹은 머리가 정말 좋은 소위 천재라는 녀석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본 녀석들은 다들 그래. 내가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나도 그런 것 같고, 정말 하는 만큼 외운 만큼, 외운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시간만큼 성적이 오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맘잡고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지 마. 내가 감히 응,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게. 이젠 의심을 접고 죽도록 외우고 죽도록 풀어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움 없이 공부했다면 반드시 합격 발표 날에는 넌 웃고 있을 거야. 코돌이의 공부 자극툰. 고2 때 1, 2등급을 얻는 학생들의 실제 실력은 고3 때 3, 4등급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고3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3에게 출제되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고2에게 출제되는 문제들에 비해 확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반복하고 복습하시면 진정한 고3 수준의 1등급 실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 과정은 순탄치 않고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노베이스여도 하루에 30문제 이상은 꿋꿋이 풀어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태가 2주 이상 지속이 되게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3일 동안 열심히 30문제 이상씩 풀었는데 4일째 되는 날 15문제만 풀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일상이 돼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면 또 거기에 적응돼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힘든 거지 한 문제집을 3번 이상 풀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으면 3번 이상 같은 책을 풀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르실 겁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급상승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실력은 님이 스스로 얻어낸 실력입니다. 고2 때까지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가 그래도 시험기간만 아니면 재미잖아요. 고3은 매일매일이 내신 공부할 때의 강도로 공부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쉬엄쉬엄 하시고요. 또한 이 기간 동안은 이과생이라면, 그것도 고3이 처음인 현역이라면 하루에 적어도 수학은 6시간 이상은 해야 하고, 특히나 재수생과 N수생과 함께 수능을 겨뤄야 하는 체제에서는 현역이라면 반드시 그들과 같은 공부량으로 맞서야 합니다. 하루에 순 자습시간이 12시간 이상 되도록 공부를 해야 하는 습관이 배어 있어야 하고요. 갑자기 태세전환해서 하루에 12시간 공부하기 시작한다? 그러지는 마시고요. 오늘부터라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기 시작하세요. 오늘은 6시간이라도 내일은 7시간, 내일모레는 8시간, 이렇게요. 평일에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일요일에는 좀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지독하게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던 데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공부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공부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남에게 얼마나 했는지 티내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지세요. 자만은 특히나 금물이고요. 자신감에 차 있는 건 괜찮습니다. 단, 내 스스로에게만 간직하는 겁니다. 공부에 관련된 건 묵묵히, 조용히, 스스로만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코돌이의 공부 자극툰. 저 정말 공부 싫어하거든요. 매번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면서 시간대 되면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학원 가고, 특히 고3은 대학교에 대한 환상과 마지막 학년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제일 공부를 놓게 되는 학년이기도 하죠. 아닐 것 같죠? 고3은 공부만 할 것 같죠? 겪어보세요. 서울 중상위는 가겠지 하는 막연한 자신감. 공부? 3월 4월까지는 그나마 하죠. 모의고사 보고 나죠? 그 다음부터는 다 풀어집니다. 저희 학교 애들 상위 1% 애들은 그야말로 공부가 습관처럼 몸에 배인 애들 아니고선 다 망했습니다. 수능 때 기본 1등급은 다 떨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조금씩 튼튼히 주춧돌을 세우지 않고 한두 달 전부터 벼락치기해서 모의고사 성적 좀 올랐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수능은 달라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충고는, 저처럼 공부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 내가 항상 나에게 져서 내가 한심하고 바보 같다는 분들, 절대로 자신에게 채찍질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공부는 갑자기가 아닌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가속을 높이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11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세요. 7시도 좋습니다. 하루에 7시간은 기본입니다. 낮잠? 괜찮아요. 30분 1시간 주무세요. TV? 좋아요. 1시간 보세요.
책 30분 읽고 운동도 하세요. 우수우세요? 이건 올해 포항공대와 일본 유명한 공대 붙은 제 친구의 하루 일과입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도 포항공대를 수시로 갔을까요? 이 친구는 수능이라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자신이 해오던 대로 꾸미고 목표를 위해 천천히 조금씩 시작하세요. 한 발자국부터. 지금부터 조그만 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30분씩 집중하는 것이라든지 컴퓨터 시간을 10분씩 줄이는 것, 영어 지문 3개 풀어서 다 맞추기, 하루에 꼭 해내고야 말 일을 하나를 적어서 실천하는 것, 절대로 채찍질하지 마세요. 밥 먹는 것처럼 그냥 습관처럼 하세요. 오늘 이후에 책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크게 숨을 내쉬세요. 그리고 빡빡한 할 일들, 숙제들보다 조금씩 꼼꼼히 꼭 급한 것들 몇 개만으로 추스려서 그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차라리 지금 맞건 나중에 맞건 언젠간 맞을 배 조금 적게 고통받고 한 번에 끝내버리세요. 지금 놀면 몇 달 후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코돌이의 공부 자극툰. 밑창이 다른 운동화, 지퍼가 고장난 검은 가방. 내가 가진 것 중엔 해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어 사전뿐이다. 나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소아마비다. 하지만 난 결코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가슴 속에선 앞날에 대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던 추운 어느 겨울날, 책 살 돈이 필요했던 나는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다가갔다. 그런데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참으며 그냥 돌아서야 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의 좌판에 돌아앉아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가며 밤새워 공부했다. 가엾은 나의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형과 나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형은 불행히도 나와 같은 장애인이다. 중증 뇌성마비인 형은 심한 언어장애와 안면장애가 있다. 그러나 형은 리어카로 과일 상자를 나르며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런 형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더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던 날, 나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날도 엄마는 꾸역꾸역 찬밥을 드시고 있었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엄마의 지친 어깨를 힘껏 안아드렸다. 엄마, 엄마, 나 합격했어. 나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엄마도 드시던 밥을 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한참 동안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날 저녁 시장 한구석에 있는 순대국밥집에서 우리 가족 셋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엄마는 국밥 한 그릇을 다 들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기뻐했을 텐데. 나의 아버지는 반복된 사업 실패로 인해 가정폭력을 하시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 이제 내가 남은 건 굽이굽이 고개 넘어 풀꽃과 함께 누워계신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지루한 어둠 속에서도 꽃등처럼 나를 깨워준 엄마와 형에게 사랑을 되갚는 일이다. 그리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앙드레발로의 말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라는 너무도 아름다운 말이다.